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보셨습니까? 밤에만 피는 꽃 야화 옥자마입니다. 낮에는 이런 모습만 볼 수 있죠. 그래도 수려한 잎과 꽃비녀 같은 꽃봉오리가 눈길을 끄는 꽃입니다. 그러나 밤에 이 꽃을 보신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꽃대감도 한밤에 모기에 물리면서 꽃밭에 서너 군데 피어있는 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밤에 물씬 뿜어대는 거룩한 향기. 이 꽃의 향기는 죽은 사람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상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꽃도 보시고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죠. 꽃과 향기에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꽃대감 친구 한 사람 빼고요. 그 친구는 후각이 고장이 나서 냄새를 맡지 못하거든요. 지금부터 옥자마의 꽃 이름과 관련한 전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옥자마의 특징과 번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자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과 관련한 전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석주라는 곳에 피리의 맹수라고 할 만큼 피리를 잘 부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달 밝은 어느 날 밤 그 청년은 정자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한 선녀가 내려와서 나는 달나라에 사는 선녀인데 우리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피리 소리가 멈추자 그 아름다운 곡조가 더 듣고 싶어 그 소리를 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정성을 다해 피리를 불었고 피리 소리에 흠뻑 빠져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새벽이 되자 선녀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청년은 선녀님 오늘의 기념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주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자 선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뽑아 던져주고 바쁘게 떠났답니다. 엉겁결에 비녀를 받은 청년은 그것을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녀를 찾으러 정자 아래로 가보니 비녀는 안타깝게도 산산조각이나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다음 해 그 자리에 새하얀 꽃이 피었는데 꽃봉오리가 선녀가 준 옥비녀와 흡사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구슬옥, 비녀잠, 꽃 화자를 써서 옥자마라고 불렀답니다. 꽃말은 추억, 기다림, 원망, 아쉬움, 침착과 조용함 등으로 전해지는데 옥자마의 전설과 기품 있는 꽃 생김이 의미가 통하는 것 같죠. 옥자마는 기원전부터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던 꽃으로 중국이 원산지이고 백합가의 열애살이 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비녀꽃, 옥비녀꽃, 백학석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들여왔는지 밝혀지진 않지만 전국에서 관상용으로 심어지는 꽃입니다. 여름꽃으로 신비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잎은 넓은 하트 모양과 싱그러운 초록으로 수려하고 꽃잎은 맑고 깨끗한 흰색으로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 7월에서 9월에 피는데 매우 진하고 매혹적인 독특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꽃자마의 매력은 순백의 꽃봉오리와 꽃송이에 있지만 더한 매력은 강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같은 꽃향기에 있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향기가 가장 짙게 퍼집니다. 집안 마당에 옥자마 한 포기만 심으면 여름 내내 옥자마 향기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져야 꽃잎을 열기 시작하고 새벽이 되고 날이 밝기 전에 꽃잎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대부분 옥자마라고 하면 이런 모습으로만 알고 있죠. 낮에는 늘 이런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눈부시게 하얀 꽃봉오리, 옥비녀 닮았다는 꽃봉오리만 보고 옥자마라 부르죠. 그런데
밤에 보는 옥자마는 순백색으로 피운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와 그리고 신비스러움과 매혹 그 자체입니다. 옥자마는 굵은 뿌리에서 잎이 무더기로 납니다. 심고 난 뒤 해가 지날수록 무더기가 커지고 여러 개의 새싹이 동시에 자라 하얀 꽃을 피우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옥자마는 사질양토와 점질양토 습기가 있는 토양이면 좋고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랍니다.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분과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내한성과 생명력이 강해 노지에서 월동할 수 있고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는 꽃입니다. 꽃대감도 내년에는 화분에 담아서 베란다에도 키워볼 생각입니다. 옥자마와 비슷하게 생긴 같은 백합가의 비비추가 있습니다. 자라는 생태와 모양이 둘이 흡사해서 꽃이 피기 전에 따로 놓고 보면 잎의 크기나 색깔, 무늬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옥자마는 약간 둥근 하트형이고 비비추는 옥자마에 비해 길쭉하게 생겼다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꽃대가 올라오면 비로소 확연하게 구별되죠. 번식은 씨앗을 파종하거나 포기 나누기로 합니다. 번식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것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실이기는 9월에서 10월인데 씨앗 번식은 가을에 씨앗을 받아 바로 파종하거나 봄에 파종하면 됩니다. 포기 나누기는 쉽습니다. 잎이 마르는 가을이나 봄에 새순이 날 무렵에 나누어 심으면 됩니다. 옥자마는 예전부터 어린 잎은 나물로 식용하였고 꽃과 뿌리 줄기를 소종, 지혈, 해독의 효능이 있어 한약재로 이용해 왔습니다. 약성은 차고 달고 매운데 옹저, 유옹, 임파선염, 인후염, 토혈, 북루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꽃꽂이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잎은 떡을 싸는 장식품으로도 이용된다고 하네요.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지는 독특한 꽃 옥자마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